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파따입니다. 오늘 당구풀이의 주인공은 최연소 국내 랭킹 1위 조명호 선수와 포켓볼 실력도 굉장해 사실상 캐롬 종목에 있어서 진정한 끝판왕이라고 불리죠. 토부현 보름달 선수입니다. 화려한 샷을 보유한 선수들의 당구풀이인 만큼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배치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매치입니다. 수구는 장쿠션 40포인트, 단쿠션 34포인트, 노란 공은 장쿠션 41포인트, 탄쿠션 2포인트, 빨간 공은 장쿠션 30포인트, 단쿠션 39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빨간 공은 장쿠션에서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배치를 조명호 선수는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조명호 선수는 투바운딩 샷으로 옆돌리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빨간 공을 1족구로 단쿠션 세워치기와 노란 공을 1족구로 스핀볼 형태로 옆돌리기가 보였는데요. 이두 가지 초이스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세워치기는 회전력 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전으로 각도를 형성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단쿠션을 3번 이상 노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옆돌리기는 스핀볼로 쳐놔야 확률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회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당점과 두께를 설정하고 원쿠션까지 쳐놓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빠른 속도보다는 회전력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느린 속도가 좋습니다. 조명호 선수가 투바운딩 샷으로 옆돌리기를 친 이유는 이 적구가 장쿠션에 거의 붙어 있어 일반적인 옆돌리기로는 확률이 너무 적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투바운딩 샷 옆돌리기를 칠때 어떤 실수가 나올까요? 1적구를 맞고 나서도 앞으로 가르는 성질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밀림보다 옆으로 도는 모양이 생긴 경우입니다. 바운딩은 성공시켰으나 길게 빠지는 경우입니다. 두께가 조금 얇거나 밀림이 부족해 바운딩이 늦게 타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쳐야 짧게 만들 수 있을까요? 땅 하고 쳐도 득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밀림이 끊기는 부분이 생겨 바운딩이 되지 않거나 그 타이밍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그립을 조금 뒤로 잡으시고 샷을 쭉 넣는 연습을 하여 그 느낌대로 팔로우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매치입니다. 수구는 장쿠션 19포인트, 단쿠션 20포인트, 노란공은 장쿠션 44포인트, 단쿠션 26포인트, 빨간공은 장쿠션 54포인트, 단쿠션 38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배치를 보름달 선수는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보름달 선수는 약간의 밀림을 이용해 리버스 샷을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이 배치에서 비껴치기, 끌어서 뒤돌리기, 세워치기 초이스도 보였는데요. 다른 세 가지 초이스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세워치기는 얇은 두께로 1적구와 2적구의 키스를 배제하고 거기에 맞는 회전력을 조절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비껴치기는 두껍게 치게 될 경우 밀릴 가능성이 있어 얇은 두께로 키스를 빼고 부드럽게 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뒤돌리기는 키스를 뺄 수 있는 절반보다 두꺼운 두께로 억지로 끌려 하지 말고 당점 그대로 정확하게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임팩트는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쳐주세요. 보름달 선수가 리버스를 친 이유는 무리하게 밀리는 당점이나 샷만 없으면 자연스럽게 밀려 회전력으로 이적구가 있는 30포인트를 넘어갈 일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배치에선 어떤 실수가 나올까요? 1적구를 막고 밀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전력으로만 진행하게 되면 투쿠션에서 많은 회전력으로 각도가 누워 짧아지게 됩니다. 수구의 속도가 살거나 임팩트가 무리하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수구가 밀릴 시간이 없어 각도 형성에 무리가 갑니다. 어떻게 쳐야 안전하게 칠 수 있을까요? 땅 하고 임팩트를 주는 것보다 부드럽게 쭉 하고 샷을 깊게 들어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립을 평소보다 조금 세게 잡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배치 조명우 선수는 시원한 투바운딩 샷으로 옆돌리기를, 보름달 선수는 리버스 샷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의 공은 함정이 숨어있는 배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공을 다루면서 몇 번의 실수가 나왔네요.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역시 연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으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